몰매여 선무엇 하나 성화를 바치여 무엇 하나 당신의 삶을 중계한다 별의별 중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남미 윤재평입니다. 야 오늘 세트가 여기까지 못 들어와갖고 저희가 골방에 들어앉았는데 저희가 항상 라이브 이거를 갖다 두꺼운 판으로 하다가 오늘은 막 얄프리한 판으로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아유 소박하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네. 이런 방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예 잡지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죠. 엄마 몰래 비디오도 보고 그랬다 아닙니까? 아이고 잡지 많이 봤지요. 근데 오늘은 어디서 꼬신내가 어? 안 납니까? 조금씨 참기름 냄새 아닌가요? 아 참기름 아이고 신혼 때 생각하고 아주 좋네요. 어땠습니까? 그때 왜 개봉다고 그래 참기름 냄새나는 알겠어요. 왜 그런 건데요? 살아보니까만 들들 볶이거든요. 이런 말이나 했으니까는 들기름처럼 들들 볶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하동 악양의 한 방앗간에서 여러분을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를 라이브한다 별의별 중계, 중계! 자, 방앗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내외가 부부간이시죠? 그렇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로 아주 분주해 보이시는데 두 분이 맡고 있는 파트가 어떻게 됩니까? 윤명자 어머님은 떡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네. 이문규 어머님은 참기름, 들기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각종 기계들도 보이고 기름 짜고 떡 찌고 각종 가루도 빻는다 이래 봐야 되잖아요. 네. 엄청 많이 갖고 오셨네. 엄청 많이 갖고 오셨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손님이 이분이 어머니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분 아니잖아요. 아니죠. 손님이 고무장갑을 끼고 보니까 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렇습니다.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죠? 네. 계피는 한 개, 두 개만 할까? 두 개만 해요. 계피 두 개. 아 이거 한두 번 온 손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름을 짜러 오셨다는 건데요. 깨를 볶으려면 먼저 씻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원래 보통 딴 데 가면 씻어주고 이런다 아닙니까? 아... 근데 나는 엄마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아, 왜 된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손님은 억수로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들은 아버님은 지금 주머니 손 꼽고 구경하고 있어요. 아버님은 마치 여기 뭐 잠깐 들른 사람처럼 마실 나온 사람처럼 아유 엄마 이 집 장사 잘 되네. 어머님 쪼그려 앉아가지고 의자도 없이 저래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와요 안 됐노 손님인데. 자 분명한 건 지금 어머님이 손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 깨가 자체에서 염은 놈 있고 안 염은 놈 있고 그러니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이라. 아 근데 올해 들깨는 영 기름이 작더라 해보니. 농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죠? 아, 아버님 이제 짜기 전에 그냥 워밍업으로 약간 몸만 살짝 움직이고 계십니다. 발로. 씻는 건 내 담당이 아니다. 방관하고 계시네요. 예. 열댄지 아들 한 대씩 주고. 아 아들 한 대씩 준다. 아이고 자식들은 좋겠다. 명절 때마다 참기름을 그렇게. 이거는요 요즘 같은 시대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요걸 받아 드시는 자제분들도 어머니가 이렇게 씻어서 해주신다는 건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뭔가 헹구세요. 손님이 얘기하는데 바로 어머니께서 헹구세요. 그만하라고. 아 그러셨어요? 철칙이 있으시네요. 오직 떡을 해주거나 짜주기만 하지 씻어주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네, 어머님께서 농사 지은 거기 때문에. 아 직접 하시라. 직접 하시라. 시골에는 물이 좋아가지고 그래 물이 좋아갖고는 시골에는 진짜. 물이 좋아가지고 분양해도 괜찮다. 물씨만 해도 엄청나 몇십만 원 나와요 우리처럼 있겠어. 아 방앗간에서 일하시는 것만도 물세가 엄청나대요. 도시. 그렇겠네요. 시골에는 물이 좋아서 아, 그래. 우리 아들이 오면 꼭 누구 집 떡을 해가 간다 이거. 아, 이 집 떡을 무조건 사간다고 아이들이. 아, 본인 집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자랑을 하고 계신 거죠.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씻도 안 하고 해준다더라. 우리 집은 내가 씻지 않지만 손님 너가 씻어라. 수도세는 많이 나온다. 악영에서 제일 손 큰 사람이 형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씻는 어머니에게 손 큰 사람은 언니예요. 고객을 칭찬하면서 고객이 왕이다. 고객이 왕은 맞습니까? 굉장히 희한한 영업 방법이에요. 지금 주인이 왕인 느낌이거든요. 대체 언제 짭니까? 아직도 씻고 있어요. 다 씻었다. 어서 있어. 자 이때 손님이 한 분 더 나타났습니다. 분홍색 점퍼를 입으신 어머니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요. 핑을 알려줘서 내 핑도 이렇게 왔다. 고마워나. 아, 뭘 가지고 와서 고맙다고 참기름 나중에 짤 때 쓰라고 빈병을 갖고 왔어. 원래 소주병에 참기름을 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빈병을 쓰시라고 기증했어. 하우들 술 먹으면
한자 씻고 와도 되겠네. 오지 마라 그래. 술 먹은데 만다 오라 그래. 참네. 떡 한 두 대 정도에 반대 정도로 서비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병을 엄청 갖고 오셨는데. 오, 엄청 가져오셨어. 수고했어. 아, 어머니 한 번 더 왔습니다. 야, 이 친구 아이고. 진짜 갈비는 틈 없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응? 나 시트 갖고. 내 만나게 안 된다고. 자, 드디어 아버님 보라색 봉투를 털고 계십니다.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한 톨 남기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보라색 봉다리를 털어내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함이죠. 자, 어. 저건 세차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 에어프라이셔. 아. 야, 지금 이거 깨가 볶아지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냄새가 벌써 고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화면에서도 막 깨냄새가 나네요. 깨물결이에요, 깨물결. 물결 치고 있어요. 아버지 저 뜨거울 텐데 손으로 또 야래야래 만져보시네. 아, 저게 베테랑의 손길이죠, 그죠? 아, 지금 손님이 초순식간에 5분.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일 처음 온 저 손님 계속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 아직도 깨를 씻고 마치 여기 직원처럼. 자, 지금 볼펜과 종이를 꺼내서 본인들 그 그릇 광주리에다가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 이름을 이름표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저거. 그럼요. 진짜로. 이게 어느 산 깨냐에 따라, 그렇죠. 언제 이렇게 수확했느냐에 따라 참기름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깨는 내가 지킨다. 캐피, 캐피, 캐피인데 캐피 정신. 캐피, 캐피. 본인 이름을 안 쓰시고 이것은 캐피다. 캐피. 아, 글씨체를 보고 알아봐야 되는군요. 마대자루를 터시면서 드디어 깨 씻는 것이 끝난 우리 첫 번째 손님. 아, 오래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첫 번째 손님은 뭐 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깨 씻느라 시간 다 보내셨습니다. 정말 이 기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 이렇게나 많은 손이 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지 않고서는,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방앗간의, 방앗간의 풍경 예. 제대로 감상하고 있어요. 아, 깨 씻는 소리. 사장님 맞는 거 보십시오, 깨. 와, 이제 사장님의 손길. 지금 거의 무슨 경기장에서 빨래 하시듯이. 확실히 손님들 다르게. 이제 드디어 기계음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시고요. 아, 이제 아버님 타임이죠. It's 아버님 타임. 네,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해내고 계십니다. 안 들어가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들어가셔야지. 오일날 빵빵 날랐으면 오일날에 빵빵 날랐으면 드가라. 아이고! 방앗간에 찜질방 기능까지 있다는 거 이게 40년에 노하우일지도 모르겠네요. 병원에 가서도 보호자 나가 있으라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깨 보호자분들은 방으로 들어가달라 이 얘기죠. 깨를 지켜보지 말고 안 움직이니까. 깨 보호자. 예, 깨 보호자들 아닙니까? 개피 보호자. 아이고, 깨 보호자. 개피. 예. 아이고, 방 안으로 이제 한 분 들어오셨어요. 예. 제일 처음에 오셨던 어머니시죠? 그렇습니다, 어머니. 가장 많은 일을 하셨던 어머니. 가장 선배님이니까 먼저 입성하셔야죠. 자리를 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시고 예. 들어오자마자 또 일하고 계시네. 어머야. 이 집에 지분이 좀 있으신 게 아닌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때까지 깨를 씻었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집안일 안 하거든요, 사람들 보통. 어머님의 농사일로 몸에 배이시, 배열이. 아, 쉬지를 못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뭔가 일거리가 보이면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일거리를 찾으시는. 예. 자, 다시 한번 이분들은 가게의 직원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은행을 까고 계십니다. 아. 저 방도 굉장히 따뜻할 그렇습니다. 아랫목이 딱 있는 방이죠. 남씨 괜찮으신가요? 저 지금 엉덩이 탈 것 같은데요? 저도요, 지금. 1도 화상 정도. 약간 엉덩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저희가 옆방인데. 잠깐만, 이거. 말씀드리는 순간 아버님 한 분이 굉장한 분량의 고추를 가지고 오 계십니다. 누가 짜맸어? 꼬시게. 사장님께서 이걸 누가 짜맸노? 너무 안 끌린다. 약간의 화를 내고 계시는데요. 그럼 비비봐라 하고 뒤집어서 다시 한번 끌러보고 계십니다. 명쾌합니다. 뒤집었더니 바로 풀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네요. 이건 솔로몬의 지혜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고춧가리, 고춧가리. 바로 고춧가리로 투하되고 있습니다. 가리, 가리, 고춧가리. 나오고 있어요. 집이 말이죠. 네? 대목에는 이제 깨며 쌀이며 할 것 없이 문 밖으로 쭉 줄을 선다고. 그 정도군요. 아, 애써서 농사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야, 손님 한 번 또 쌀. 아이고, 마대 또 등장했어요. 예. 마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실 때 이 들고 가는 과정도 얼마나 무거웠는지 저희가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옛날에는 그죠, 우리 할머니들이. 머리에 이고도 많이 가시고, 고춧가루, 뭐, 깨, 이런 게 들어보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아니, 지금 은행을 갑자기 정리하셨습니다, 어머님들이. 은행을 한참 까다가. 아니, 이렇게 지금 마치 동선, 위치. 그렇죠.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게 액션 영화로 치면 연장이거든요. 이거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다. 난타 아닙니까, 난타? 난타 대열인데요, 이 정도면. 손님들이 또 꼭 썰어준다 해서. 아, 가래떡이에요! 등판했습니다. 한두 줄이 아니에요. 아유, 고마워. 그중에 돈 많이 벌어갖고 맛있는 거 사줄게. 야, 지금 거의 떡국떡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래떡을 몇 가락 나누듯이 가락을 나누어서 받자마자 쓸고 계세요, 기계처럼. 한석봉 어머니처럼. 아, 야, 정말 저는 떡을 가지런하게 썰어내고 계십니다. 저게 만약에 가래떡을 한 3개 쓰면은 30% DC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렇죠. 예. 저 그게 아니고서는. 아, 저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줄이 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들어와요. 뭐 가래 수공은 뭐 공장 수준이거든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고 네. 이게 뭔가 어떤 어머님들의 보상이 없다면 어허. 이건 그냥 한마디로 정이다. 그렇죠. 악양의 정, 전통 품앗이를 그렇죠. 여기서 재현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입니다, 정. 자. 썰어야 되는 가래떡이 너무 많네요. 제가 봐도 아찔하네요. 아주 굉장히 아까 전에 우리 주인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게 계속 귀가에 맴도네요. 방에 네가 좀 쉬어서 불러놨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방에 들어가셔야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방에 들어가셔야지. 원래 빵빵 내놨어요. 여기는 오로지 본인들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썰고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가랑이 크기 좀 보십시오. 저게 겨울 이불 5개는 들어가겠어요. 슈퍼 사이즈네요. 지금 동전으로 치면은 5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장님 부부가 이 방앗간을 넘겨받은 지가 한 10년 됐다 들었거든요. 10년. 부부가 어떻게 방앗간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 부부들은 부산에 사시던 분이에요. 그래요? 네, 아버님은 미장일이라고 했죠. 예예. 예. 어머님도 맞벌이를 하시면서 힘은 들었지만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동에 악양역까지 들어오게 되신 겁니까? 어머님이 이제 명절에 차례 지내러 여기 친정이거든요. 아, 하동이 난 고향이시구나. 올 때마다 이제 전떡집 주인이죠. 예? 부탁을 해서 여기서 알바를 하셨답니다. 소일거리로. 예. 어느 날 방앗간이 나왔는데 오빠분이 이거 하면 밥은 먹고 산다. 부산에서 고생하지 말고 공기도 좋은데 이리 오이라.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신 거구나. 그래서 시작하게 되셨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밖에는 아버님의 아주 무기죠. 정말 잘하시는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질금 안 섞이게. 거의 지금 화가입니다, 화가. 부칠하듯이 질금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저 질금을 넣으면 이제 엿기름이 나온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들어오셔서 본인의 깨를 열심히 씻고 계십니다. 저분들께서는 그냥 보니까 씻는 게 당연하고 손님의 대부분이 고무장갑을 착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방앗간에 오면은 내 역할이 분명해져 있다라는 그렇죠. 거를. 예. 방에 들어가지만 내가 방에 들어가서 대기실에서 온전히 쉬는 게 아니다. 새로운 임무를 해야 한다. 우리 어머니는 이거 운동하는 거 있다입니까, 이거? 기계요. 가래떡 빼.
되는데 완전 이겁니다. 이거 운동하는 거 헬스 기구인 줄. 와, 마음합니다. 아이고, 한 통 비우셨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문 밖에는 또 끊임없이 또 지나가시는 분들, 손님분들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요. 아, 아버님 한 분도 지금 입장하셨는데요. 참깨 그 외 강복래. 강복래 어머니께서 참깨와 그 외를 맡기셨습니다. 강복래 어머님, 예. 어머님께서는 질금을 계속. 아,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군요. 끊임없는 손길이 가요. 그냥 놔두면 지들끼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거를 갖다가 진짜 붙이라듯이 계속 칠해줘야 되네요. 근데 우리 아버님 팔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이게 아버님이 참깨를 안 씻는 이유가 있으셨네. 다음 작업이 어마어마하네요. 아, 그렇군요. 아, 가래떡은 왜 안 줄어드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중계를 가래떡 중계로 바꿔야 되겠어요. 가래떡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고추하고 참기름에 집중이 안 되네요. 가래떡이 거의 메인입니다. 팔이 저릴 것 같아요. 지금 떡을. 내 안 썰어도 되겠지? 아, 내 안 썰어도 되겠지 하면서 빠지려 하셨으나 다른 어머니가 안 된다, 썰이라 앉아라. 아하. 사람 좀 놀아. 발 아픈 사람은 놀아라. 그런 사람 교대해, 교대. 아, 교대를 할 정도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꼭 썰이 주고 가야 되나 보네요. 이게 정이죠. 처음으로 치부하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자, 우리 어머니 매직을 들고 본인의 이름을 적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물건에다가 이름을 적고 능숙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 보시기로 하는데요. 내가 20살 다리해가지고 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거를 써내라 망고한 썰기더라. 왜? 그때 스무 살 때는 안 쓸렸으나. 그러니까요. 예. 세월이 지나도 쓸리.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동전 그 달지 몰라. 밤새도록 주문. 한복에 동전 못 달아가지고 밤새 고생했던 이야기예요. 제 평시 본인이 하시죠. 제가 합니다. 아유, 스님이 저보고 공주랑 산다고 옛날에 그래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공주입니까? 뭐 그냥 뭐 곰 같은 공주예요. 곰주. 예, 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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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분주합니다. 엄청 바쁘시고요. 네. 요즘같이 자영업 안 된다 할 때 이 집 보면은 대목도 이런 대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아, 지금 도토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님. 와, 도토리. 도토리 좋아하시죠? 그럼요. 너무 맛있잖아요. 말씀드리는 중에 또 손님이 아이고. 입장합니다. 아, 이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침에 한떡 벌써 찾으러 오셨습니다. 만 원짜리 오고 가네요. 드디어 마수거리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깨를 씻는 건 봤어도 현금이 나오는 건 못 봤거든요. 부모님이 자기 주머니에. 뒷주머니에요. 주머니에 살 훔쳐놓고 계십니다. 예. 아, 근데 지금 저희가 이 방앗간 골방에서 하고 있는데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이 깨복는 꼬신내가 바로 코로 들어오네요. 신기하네. 벌써 이미 깨볶은 걸 벌써 또 식히고 있는 중이고. 아, 이게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그러니까요. 저 참판대까지 날아갈 깁니다 아마. 동네 어머니들은 대부분 그 농사 지은 깨를 가져와서 기름을 짜잖아요. 어, 그렇죠. 어, 근데 이게 깨만 좋다고 기름이 다 맛있는 건 아니라 깨를 얼마나 볶느냐가 또 관건이고. 아. 그러니까 너무 볶아도 안 되고. 너무 덜 볶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고기로 치면은 너무 웰던이 돼도 안 되고. 아이고. 레어가 돼도 안 되고. 적정한 미디움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죠. 이 집의 기술이다. 덜 볶으면은 이 동네 표현으로는 지름이 미끄럽다. 아, 지름이 미끄럽지 딱딱한겨. 말이 되는겨. 그게 아니라 이제 먹었을 때 네. 입에 달라붙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끄럽다. 곧 밍밍하고 뭐 묻다 이런 거지. 헛돈다. 아, 그렇죠. 비법은 이거죠. 아버님이 아, 요마임은 됐다. 요마임은 딱 됐다. 언제? 아까 아버님이 손을 넣고 하실 때. 아, 그때다. 아, 손의 감. 아, 나옵니다, 나옵니다. 기름 나와요. 제 표시는 맥주 아닙니다. 기름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아, 침이 놓이네요. 진짜. 뭔가 진하다.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 더 맛있을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바로 핸드메이드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마트나 슈퍼에서 사 먹는 게 아니라 엄마 정성으로 직접 저렇게 깨를 갖다가 씻어가지고 해주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살살 녹지요. 이런 분들은 복이에요, 복. 자, 기름 들어갑니다. 아, 나왔어요. 아, 기름 들어가요. 한 병 한 병 사장님이 열심히 짜신 기름이 네. 소주병으로. 소주는 몸에 안 좋지만 참기름은 몸에 좋으니까요. 예. 방 안에 어머니가 갑자기 밴드를 째갖고 붙이고 있는데. 아, 부상인가요? 혹시?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고추 참기름 짜러 와가지고 너네 집 일 도와주다가 손이 다치다니요. 어허. 아하. 걱정되는데요. 괜찮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수가 떡이 이만큼 썰려. 1년치 물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손님들이 평균 30년 단골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그렇습니다. 어, 가렸다고 다시 빼버리는데요. 부상자가 나오면 바로 일을 끝내나 봅니다. 아, 확실하네요, 분업파가. 한 마리라도 손을 비면 떡은 빼라. 아, 그 네. 떡을 썰던 도마에다가 바로 쟁반으로 바꾸는 센스. 도마 위에 바로 종이컵을 올려놓고 믹스를 타고 계십니다. 정말 멀티플레이어들이시네요. 와, 바로 커피 타임. 아로마. 식후에 혹은 고생 후에 일을 마치고 먹는 믹스 커피.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끊을 수 없는 친구죠. 물의 양도 굉장히 일정하네요. 바로 말씀드리는 순간, 야, 누굽니까? 끈적끈적한 도토리. 여기 시작합니다. 끈적끈적하네요. 미숫가루 같네요. 와. 굳게 만들어서 그죠? 아, 무기 되겠죠? 도토리 무기 되는 거죠? 목사발이죠?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예, 아, 맛있겠네요. 아. 잠깐만요, 지금 막걸리 아닙니까? 본격 술판과 함께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걸리 몇 병 나옵니까? 야, 밖에서는 소주병에 참기름을, 안에서는 종이컵에 막걸리를. 야, 예. 여섯 병 막걸리. 아, 어마어마합니다. 닭볶음탕 나왔는데요. 이 닭볶음탕은 어디서 온 건가요? 아, 요거는 또 인근에서 또 누가 식당 하시는 분이 또 공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저거는 간말레이. 간말레이 등판했습니다. 아, 없는 게 없네요. 이 정도면 오늘 참기름을 짜거나 들기름을 짜러 온 게 아니라 작정했다. 작정했다. 드실 그렇죠. 정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뭐 사랑빵이에요. 저건 뭡니까? 도토리 뭐! 아이고. 뭐 도토리 뭐 탱글함 좀 보십시오. 아기 피부 같네요. 너무 탱글하지 않습니까? 와, 저 도토리도 여기서 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가래떡을 아이고. 썰던 칼로 도토리 묵을 썰어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어머니 막걸리 한 잔 받으시네요. 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가래떡 써니라 수고했다. 이제는 마셔보자. 예. 자, 한 잔하기 시작하십니다. 아, 예. 오빠 제일 떡방을 대박을 이야기. 잘했다. 아, 근데 정말. 하나하나씩 들고 와서 모이니까 네. 너러니 막걸리가 맛있을 수밖에 없죠. 쉴 새 없이 정말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뭐가 문 열린다. 우리 방에 문 열린다. 아이고 어머니 어,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모험 사라고 주시는 겁니까? 아이고. 아이고. 많이 드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갑자기 문이 열려갖고 몰래 중계하는 줄 알았는데 다들 기쁜데 깜짝 놀랐네요. 예, 예. 아유. 아니 지금 그거 뭐 드십니까? 아, 뭐야지 주셨는데. 아, 목 좀 축이십시오. 예. 아유. 뭐 되나요? 예, 예. 아유. 아, 맛있네요. 야. 자, 그럼 저희가 이미 온 김에 네, 예. 계속 어차피 참기름 좀 해야 되고 이제 그 참기름이 들어가 도토리 묵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야, 중계는 뒷전이고. 묵 먹어봐. 이거 탱글탱글한데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식감인데 다르지? 묵으로 떡을 했네. 자, 또 아버님을 쉬지 못하게 또 소리가 울렸는데요. 야, 팔팔팔팔 또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 바로 씻어내시거든요. 굉장히 청결하십니다. 아버님의 주묵인 참기름에는 지금 딱궁 위에다가 이름을 아이고. 새기고 있습니다. 아, 참기름에는 참. 들기름엔 가장 구분하기 좋은 거죠. 아, 예. 좋네요. 문이 또 열. 어, 예, 어머니. 어, 어디 가십니까? 아, 예, 갔다 오셨어. 갔다... 아,
요 앞에 화장실이 있어갖고 어머니 볼일 후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앞에 저 작은 문이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었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하고 좋네요. 이게 정이죠. 괜찮아요. 와. 계속 먹어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오해 되겠지. 이 가운데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옆에 앉아 보이세요. 아니, 어머니. 예. 마이크 드세요. 맨 처음에 와서 깨 씻고 있었다입니까? 네. 아니 왜 손님이 와서 깨를 씻는 거에 무슨 경우입니까? 우리가 이 집이 참 많이 짜. 그러니까 내가 오면 찍어줘. 저기 아, 너무 안 됐어. 그래도 어머니도 다리 아프다 아닙니까? 아니,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도 나는 잠깐이지만 저 사람은 전부 점들 그걸 해야 된다요. 엄마야. 아무 전부 점들 해야 되니까로. 예. 그게 내가 보면 맨날 안쓰러워. 그러면은 떡을 썰어주고 이래 하면은 뭐 기름을 더 짜준다거나 약간 싸게 해준다거나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바래가 우리가 해준 사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그런 거 보고 해줄 것도 안 해주지. 막 동생하고 언니하고 그리 지내고 있어. 가족 같은 느낌으로. 가족 같은 느낌으로 보면. 아이고. 도와주는 게. 그래. 자제분들이 계신다 아닙니까? 여 보시고 자제분들 이름 부르면서 TV 나왔다고 한마디 하이소 어머니. 여 보고 여 보고. 순구야, 순배야. 엄마 여 또 저 기름 짜러 왔거든. 우리 봉년아, 진호. 엄마가 여 기름 짜러 왔다 왔으니까. 저그 30일 날 TV에 나온다니까 누구 다 한번 봐래. 어머니, 예.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이럴 때 얘기를 해요. 아, 뭐 이때 TV입니다, 언니. 살짝 그러니까 방송이니 괜찮아, 엄마. 뭐가 좀 허러 잘 안 되는 거 싶어. 다 누가 들여줬는 무섭고. 그래도 요즘 좀 잘 안 집에 롱패딩이 유행이더라. 뭐 좀 사오라 할까, 엄마. 얘들아, 설에 오면서 비누나 좀 많이 사오니라. 엄마는 맨날 씻고 흔깨로 비누가 좀 건깨로 비누나 많이 사오니라. 어떤 비누이? 향이 좋습니까? 세수 비누. 향인 적은 뭐이고 아카시아 꽃 그게 좋지. 아카시아 꽃이 좋구나. 아이고 아카시아 진짜. 비누로.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또... 막걸리 드셔도 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 지금 뭐 열심히. 아유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예. 옆 골방에서 중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또 어머니의 사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버님께서는 여전히 또 참기름을 열심히 아유, 또 들어오셨네요. 짜고 계시네요. 바쁘시네요, 예. 또. 근데 참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네. 즐겁고. 깨만 뽑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이야기 꽃이 아 만발했습니다. 그럼 최고의 토크쇼죠. 그렇죠 그렇죠. 방구석 토크쇼. 아이고 최고의 토크쇼. 섬진강 따라주기 얼마나 좋아.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일이 하기 싫어갖고 아이고 시집이나 가야 되겠다 그랬어. 하다가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바로 해버리는 거야. 목소리는 진짜 신랑이 좋아. 전화가 터지면 그게 내가 바랬다는 거 아니야. 내가 또 한 달을 했었어. 한 달을. 아 교제를 한 달 동안 전화로만. 목소리만.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야. 오늘 갑자기 온댔대요. 그렇죠. 다해놨는데 오늘 밤에 오겠다는 것이야. 설마 이제 왔다. 이제 가겠지. 나는 생각하고 이제 아침에 10시 반에 10시에 저기 뭐 부평역에서 만나기로 했어.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시네요. 시간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만났는데 부평역에 진짜 사람 만났는데. 얘기 늘어. 네. 본인 연애 얘기 들으라고 역정을 내시네요. 상봉래가 누구? 예 예. 아 연애당 얘기하는 순간. 예? 상봉래를 차고 계십니다. 아까 짧아져 왔지. 이름 써놨냐? 왜 이름을 안 썼냐? 이래서 이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의 연애담을. 아 이렇게 끊어지네요. 심취해 있는 동안 쌀가루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쌀가루. 아주 곱게 하얀 눈처럼 빠지고 있어요. 정말 곱네요. 야, 또 얘기하는
있는데 한 분 어머니. 어머님 또 화장실에. 아, 저 어디 지금 됩니다. 예, 네, 들어가. 아유, 보시려죠. 보셔야죠. 얼른 보시면 됩니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아, 그래, 안 됐어. 그래, 너무 그래. 아니, 야, 그래. 아니, 야, 그래.